거주죠. 네. 그래도 그냥 짝 깔 거예요 그냥. 지금 내 권 내가 100권 가지고 있고 출판사가 200권 가지고 배분 잘하셨습니다 네. 진짜. 그래서 이제 조금 봐서 네. 뭐 내가 더 더 팔 수 있으면 내가 좀 더 가져가고 왜냐면 그쪽 출판사 주면은 내가 남는 게 없으니까. 아 그래도 한글로 이렇게 됐다는 게 어디요 진짜. 이걸 이걸 걔네가 번역을 다 해가지고 인쇄까지 해서 보내준 거면. 근데 그 얘기를 많이 하지 마세요. 제가 고생했다는 그런 걸 좀 나타내야 해서 그런 걸 좀 어필하세요 좀. 지금 영상이니까. 찍었다가 아니 말씀하세요 좀 그거.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시고 이게 맨 처음에 그때 하여튼 책은 제가 네네. 읽었는데 미그 책은 네네. 좋아요 그리고 뭐 장래야 이런 거 인터넷 치면 많이 나오지만 근데 이게 책하고 영상하고 네. 맞아요 네. 맞아요 그게 달라요 책감도 좀 보고 그럼요 아 이렇게 좀 따라야 되겠다 예. 어, 그 뭐 인터넷에 있는 걸 뭐 컴퓨터 프린터로 프린터해가지고 보지 않는 이상 맞아요 맞아요 색감이라는 거 보기에는 좀 편하거든요 그러니까 영상은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네. 그거 보기에는 근데 이거는 딱딱 진짜 그리고 이게 또 필요한 책을 거. 딱 해놨다가 네. 1년 있다가 다시 꺼내서 보면 맞아요 아, 네. 요 장면 아 이거를 이렇게 했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또 들고 그게 책의 특징이니까 네. 그리고 자주 보세요 그리고 맞아요. 지금 저게 예. 어 인터넷 저기 뭐야 예. 교보문고나 이런 거 깔릴 건데 물어봤더니 뭐, 영품 지를 놓으면은 예. 3개월이면 무조건 반품해야 된대요 3개월 넣으면 어디에다 코너를 놓는데요 이거는? 아니 그래서 무크로 무크지로? 무크지로 예. 그 뭐 가판대 실리진 않지만 네네네네.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. 아 오래 갈 수 있다는 거. 오래 가고 인터넷으로 주문하고 웨더링 치면 나오고. 이게 그러니까 그 찾지를 못해 갖고. 그러니까 뭐 죄송한 말씀인데 네. 알아서 가면 교보문고에서 찾을 수는 있는데 예. 교보문고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을 웨더링 치면 나오겠죠. 아 웨더링으로. 예. 오 오케이 알겠습니다. 왜냐면 가판대까지 하는데 그 가판대가 엄청 비싸대 거기에 노출하는 게. 그럼 그거 안 되면 다 반납해야 하잖아요. 네, 다 반납하고 그다음에 오, 예. 그 서점에서 쇼부로 친대. 그러니까. 반납할래 아니면 그냥 우리가 어디로 넘겨버릴까? 아니면 예. 그냥 팔까? 예. 그러면 그냥 대부분 나 그냥 50불 팔아달라고 하는. 그러니까 그러니까. 그러면 그냥 헐값에 넘는 거야. 아 그래서. 그 책 그렇게 싸게 팔고 만들어서 이걸 컨셉으로 잡자는 거예요. 그 출판사에서 그 재활용 이번엔 재활용 편이니까 다음에는 포시즌이거든요. 예. 봄 여름 가을 겨울 탱크가 어떻게 네네네네네. 그럼 그다음에 포시즌 찾을 사람들 포시즌 찾고 그러니까 오 좋죠. 계속 이제 남아가고 저는 의도가 예. 이거한테 계속 요청하는 게 지금 이거 별책 프로그램 하나씩 줄 거예요. 그래서 지도 강화하고 아, 그다음에 예. 옛날 우리 소년중앙 있을 때 별책 프로그램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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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예. 그런 식으로. 좋다. 전대 예, 예. 알겠습니다. 와, 진짜. 이거 돼요. 그럼 이거 책 한 권당 얼마예요, 지금? 지금, 저기, 예. 제가 제 사이트에서 12,000원에 팔고, 네. 원래 정가는 15,000원이에요. 어, 얼마 비싸네요. 2만 원. 15,000원인데, 예. 그 도서점까지 때문에 또 10% 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, 13,500원.